조화TV. 오늘은 봄 도다리 쑥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쑥을 캐왔는데 이제 봄이니까 쑥이 많이 자랐네요. 요건 민들레. 쌀할 때 살짝 데쳐가지고 데치는 게 아니고 삼겹살 할 때 겉절이로 해가지고 싸먹으면 그렇게 맛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쑥은 쑥인데 쑥은 어차피 다 자연산이죠. 쑥을 가지고 봄 도다리 쑥국, 아주 봄에는 보약이랍니다. 저희가 소래포구에서 도다리를 몇 마리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 도다리 쑥국을 맛있게 한번 끓여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이제 비가 와가지고 촬영하기가 뭐해서 오늘은 먹방으로 봄 도다리 쑥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도다리 봄국을 끓여보겠습니다. 된장 한 스푼을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은 도다리를 넣을 겁니다. 소금 좀 넣고요.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자, 도다리를 이제 투하하겠습니다. 도다리를 집어넣습니다. 지르러미는 잘라버리고요. 도다리를 넣고 또 푹 끓인 다음에 쑥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넣습니다. 캠핑 가서 이렇게 취나물 사다가 이렇게 무쳐 먹는 것도 굉장히 시장에서 취나물 사다가 이렇게 무쳤습니다. 맛있겠죠? 취나물입니다. 그릇에다가 저기 뭐야 음식을 하고서 이렇게 저기 물주시 있잖아요.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닦으면 저희는 저기를 주방 세제를 환경 보호 차원에서 안 써요. 그리고 정 저기 하면 밀가루 풀어가지고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 설거지 하기 전에 물티슈로 이렇게 한번 1차적으로 깨끗이 닦으면은 물도 절약되고. 예, 설거지도 깨끗하고 이것도 이제 캠핑의 하나의 팁입니다. 꼭 물로만 환경도 보호되고 꼭 물로만 뭐 설거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즘 뭐 좋은 세상이니까 트리오도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제 그 물티슈로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자, 잘 끓고 있습니다. 예, 마늘도 좀 넣어주고요. 예, 저희는 이렇게 마늘을 얼음 이렇게 넣는 데다가 미리 이렇게 쪄가지고 냉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편합니다. 청양고추도 좀 넣어주고요. 자, 드디어 이제 봄 쑥이 들어갑니다. 쑥투하. 쑥향이 그냥 아주 좋습니다. 도다리, 봄도다리 쑥국입니다. 소래포구 월구 쪽에 가면은 식당들에서 현수막으로 봄 도다리 쑥국 판매 개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어우, 향이 기가 막히네요. 맛이 어떤가 이따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식을 한번 해보시죠. 봄 도다리 쑥국. 와, 끓는 소리가 그냥 맛있는 소리가 나네요. 자, 한번 시식 한번 해보시죠. 너무 맛있어. 향 축하해. 아이, 보이시죠? 사실 오늘 신도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가지고 가까운 영종도 거북바위에 왔는데 거북바위 앞에 가면 이런 굴은 지천입니다. 지금 굴을 이제 지금 이제 잡아왔는데 요것도 굴을 까가지고 아까 그 바지락하고 같이 곁들여서 부침개를 붙이려고 합니다.
굴을 이제 까가지고 부친 게 할 겁니다. 아, 갔군. 깨랑 빠졌어도 큰 거 들어갔어. 아, 제발 이거 총 몇 마리예요? 10마리. 아, 한 마리 서비스 준다고 하더니. 서비스 준다면서. 저기, 오늘 이제 비도 오고요. 저희가 뭐 기술이 없어서 낙지는 못 잡았고, 여기 마침 이제 오늘 그 캠핑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배하시는 분이 낙지 사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했더니 한 마리에 5,000원씩 달라고 해가지고 얼른 아도쳤습니다. 10마리입니다. 아, 아도란 말은 일본 어유. 어유. 오, 낙지. 하나 잡아볼게요. 오. 이야, 이거 딱 낙지는 탕탕 끓여 먹어. 탕탕 해서. 오우, 싱싱하네. 힘이 세네. 오늘 이거 비가 오는 바람에 이거 오늘 완전 먹방으로 낙지까지. 와, 이거 엄청 싸다. 어제 쭈꾸미 샤브샤브해서 먹었는데, 야, 이 큰 거 그냥 5,000원 줬습니다. 오늘 딴 때 같으면 기본이 만 원이, 한 마리에 만 원일 텐데. 와, 싱싱하다. 만 원일 텐데, 오늘 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싸게 사락해서 5,000원씩에 10마리 얼른 샀습니다. 오호, 야. 아, 이거 미나리만 있었으면 샤브샤브 해서 죽일 텐데, 어우, 힘이 너무 세네. 어우, 냄비를 막 지가 드네. 이거 놔봐봐, 냄비 이거 들어질 것 같은데. 한번 잡아봐. 와. 아유. 어우, 막 잡아온 거라 싱싱. 어, 어떡해. 야, 오늘은 그냥. 와. 싱싱한 해산물로 배 터지게 먹겠습니다. 굴. 이거, 이 굴은 솔직하게 이게. 어떻게 이게? 어부, 그, 어부한테 산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잡은 거. 굴은 잡은 거. 어떻게? 야. 잡는다고? 예. 자, 한번 드셔보세요. 자, 어때요? 굿! 굿! 아니, 자, 너무 부드러워. 이거 도시 시내에서 먹으면 찔거서 못 먹을 텐데. 아우, 이거 뻘낙지라, 아우, 막 부드럽네요. 이런 맛으로 현지에서 먹는 거지. 이게 시내 횟집에서 가면은요. 찔겨서 못 먹어. 뭐 수입산 물건 넣은 거 이거에서 찔거서 못 먹는데 이건 진짜 뭐 무슨 소금처럼 부드럽네. 왜 떨어뜨려 먹어요? 바로 이걸 또 왜 이렇게 짧게 했죠? 좀 큼직큼직하게. 너무 커. 입이 조만해가지고. 아니, 너무 크게 한 거야. 목포 세발낙지, 무한 세발낙지는 그냥. 그럼 내가 뭔 말할 줄 알아? 네가 씻어. 난단 그래? 말이야. 어우, 맛있네. 소주가 땡깁니다, 소주가. 오늘 사실은 저 아침에 세수를 안 해갖고. 나는 회를 먹을지 몰라서 그런지. 초장도 맛있어야 돼. 그러니까 초장 맛있어야 돼. 쓰러진 소도. 쓰러진 소도. 아, 죽은 일어나. 아, 그래. 왜 쓰러진 소도 일어난다는데. 나가지 마. 야, 야, 야. 그리고 원래 바닷물, 이 민물로 씻는 게 아니야. 근데 씻어갖고 먹어야지 뭐. 아이, 근데 깨끗하구만. 아니, 지저분하면 씻는데 됐어, 됐어. 징어자. 살아있네, 살아있어, 낙지가. 살아있어. 야, 어우. 비가 하나 먹어봐. 아, 그러니까. 이런 맛인 것이지. 야, 아예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이제 나무 역할로 동풍 갈아서 내가 먹을게요. 네, 네. 잘 먹었어요. 자. 아까 그 해 같은데 그렇게 먹고 있냐. 야, 이거 맛있네.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 물 안 찍었다. 먹어봐. 와, 대신 5,000원씩에 싸게 샀는데 알고 봤더니 다리가 두세 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값어치가 없어서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속았네요. 말을 그렇게 해주는 거 대신 좀 그래도 괜찮네. 5,000원짜리 치고는. 민물 안 헹궜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5,000원이야. 너 경상도 말로 쓰시지. 엄마. 엄마나. 환장하고만. 엄마 어떻게? 네. 들어갔어? 아니 아니 됐어, 됐어. 뿌리지 마. 아니 아니 한쪽만 뿌려. 한쪽만. 이게 낙지가 여기에 있는 낙지가 탈출을 해가지고 냉장고로 지금 오호 뛰어다닙니다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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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나. 어머. 난리나. 뭔 이런 일이 있냐? 오전에 이제 비 안 올 때 바지락 굴을 우리가 채취해가지고 지금 까고 있고요. 먹방 보면은
아, 지금 이제 이렇게 비가 오니까 멀리 뭐 나가지도 못하고 이 안에서 지금 해산물로 먹방하고 있습니다. 아우, 이 초장에 버물러서도 얘가 꿈틀꿈틀하네. 구독을 누르셔도 돈은 전혀 안 들어가는 무료 채널입니다. 조가TV를 구독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